안녕하세요. 니하오. 니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스. How do you do? Hello. 니하오. 다자하오. 다자하오. 저는 삿포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방송은 삿포로시 시민문화국가 공익재단 법인 삿포로시 예술문화재단의 협력을 받아 행정정보나 이벤트 정보, 지역뉴스, 개인방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네, 벌써 9월 중순에 접어들었네요. 중순이 뭐예요? 거의 9월 말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네, 점점 일교차가 심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저녁에는 꽤 많이 쌀쌀해졌어요. 근데 낮에는 또 더워요. 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 늘 조심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한국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들어봤습니다. 역시 이제 뭐 가을이니까 가을의 노래 좋은 것 같아요. 딱 이 시기에 들으면 정말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딱 가을 분위기가 나잖아요. 네. 이번 주 추석이 있었죠. 한국에는 이제 추석이 있었는데요. 뭐 저는 일본에 있음 추석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 온 이후로 추석 때는 늘 이제 학기가 시작되거나 학기 이제 직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추석 때 한국 간 적은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늘 이제 집에서 이제 한국은 추석이면 3연휴잖아요. 연휴가 이제 3일 걸쳐져 있는데 여기는 평일이다 보니까 그냥 굉장히 좀 들뜬 마음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인들하고 연락하면 뭐 추석 잘 보내라는 메시지도 오니까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조금 마음도 많이 들뜨고 괜히 보름달 보면서 소원 한 번도 빌고요. 네, 올해도 보름달을 봤는데 구름이 약간 끼어 있어도 좀 정말 예쁜 보름달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도 많이 건강하게 이제 잘 보낼 수 있도록 네, 빌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근처에 예스마트에서 이제 송편을 판다고 해서 네, 그 소문을 접하고 사러 갔는데 벌써 다 팔렸더라고요. 제가 가면 제 건 없었어요. 네. 좀 아쉬웠어요. 송편을 여기서도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제 순서가 오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말고 이게 냉동되어 있는 이제 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떡을 또 팔더라고요. 네. 요즘은 참 좋게 나와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 떡을 먹었어요. 네. 물론 이제 냉동되어 있어서 그 해동해서 먹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한 입짜리로 딱 포장돼서 나오니까 어디 이제 선물로 주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재미 학생들하고 같이 나눠서 식혜랑 같이 네 먹었습니다. 네 맛있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한국 떡도 먹고 뭐 추석하면 뭐 한국에서 특별 방송을 하니까 뭐 유튜브로 연결돼서 뭐 요즘은 뭐 뭐라도 다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연휴 때 이제 뭐 한국 드라마도 보고요. 마침 일본도 연휴였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번 올해는 약간 한국하고 비슷한 추석 느낌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랑 그거랑 좀 맞물려서 올해는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이제 지난주에 수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면 수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학교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코로나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좋긴 좋더라고요. 역시 학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교실에서 학생들과 이제 직접 만나다 보니까 저의 텐션도 좀 올라가고요. 역시 이제 교사라는 직업이 이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직업이고 앞에 좀 관객이 있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약간 연예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교사라는 제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요. 교사라는 직업도 결국 이제 보여지는 직업이고 상대가 있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연예인하고 비슷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퍼포먼스, 즉 이제 수업하는 모습을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 이제 한 2년 이제 코로나 시대 말이죠. 근데 오랜만에 학생들 앞에서 서로 이야기해 가면서 물론 마스크는 다 끼고 다 이제 철저하게 방역은 지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건가 보다. 좀 살아있는 느낌? 살아있는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좀 큰 일이 안 나고 딱 요 정도로만이라도 괜찮으니까 이 상황이 조금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학기는 제가 좀 재미있는 과목들도 많아요. 뭐 재미도 있고 관광 한국어라는 이제 수업이 있어서 그 수업 준비가 좀 재미있어요. 원래 이제 일본에서 관광 한국어 하고 관련된 교재가 없어요. 이제 여행 한국어는 많거든요. 이거는 한국하고도 비슷한데요. 여행 한국어라는 책자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여행 한국어는 어디까지나 여행자, 이제 관광객을 향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의 관점에서 직원들은 어떤 말을 써야 되고 직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매너 같은 거가 이제 담겨져 있는 교재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더라고요. 네, 찾아본 바로는 이제 없어서 그런 교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관광 한국어를 이제 가르치고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교재로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책이 나왔어요. 네, 교재가 나왔는데요. 공동 이제 저자로 해서 제 이름도 올라갔는데요. 네, 한국어 입문 교재가 이제 최근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이었나? 예. 약간 2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기획은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만들기도 코로나 직전까지는 거의 완성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출판 시기가 좀 많이 미뤄졌죠. 한 1년 이상 미뤄지게 됐는데요. 그 와중에 뭐 수정도 많이 가해졌고요. 초반에는 컬럼이 많이 없었어요. 컬럼이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출판사 쪽에서 이제 매 회차에 컬럼을 넣는 게 어떻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럼 쓰기가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제 그 주제 테마를 뭘로 정해야 되는가, 내용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가 있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다시 쓰는 듯한 이제 그런 기분으로 썼는데 이제 지금 출판된 후에 이제 주변 분들한테 책을 좀 드리고 네, 감상을 여쭤봤는데요. 컬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역시 네, 그래서 아 컬럼을 넣는 게 정말 뭐 정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역시 언어 교육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좀 잘 어우러진 교재가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되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막상 나오고 보니까 늘 이제 프린트를 해서 검토를 하잖아요. 프린트해서 체크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사실 책이라는 느낌이 많이 없었거든요. 프린트를 하니까. 근데 막상 이게 재본돼서 정식 책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걸 내가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만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관광 한국어 책을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개강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많이 처리해야 할 일이 좀 많아갔고요. 그동안 계속 미루고 미뤘던 내 면허를 드디어 바꿨습니다. 네. 그동안 한국 면허를 일본 면허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테인에 있는 홋카이도 면허센터에 가면 이제 한국 면허를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서류가 있지만 영사관에서 이제 번역 이제 공증도 받아야 되고요. 네, 그런 게 서류가 많긴 하지만 아무런 심사 없이 이제 바꿔주더라고요. 이제 한국은 면제국이에요. 그런 지식검사라든가 기능검사가 면제가 되는데, 제가 운전을 안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면허를 딴 후로 잠깐 하고 아마 계속 안 했어요. 그러니까 면허를 딴 지 한 15년이 되는데, 벌써 여기 온 지가 9년 정도 되니까, 그동안 운전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물어볼까 봐 막 급하게 뭐 엑셀이 어디 있고 브레이크 어디 있는지도 찾아보고 갔어요. 그걸 까먹고 있어갖고 혹시라도 물론 지식 검사가 없다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뭐 부지부식간에 물어볼까 봐 네 좀 간단한 기본 정보 같은 거 기본 지식 같은 거는 좀 알아보고 갔거든요. 네. 근데 뭐 다행히 뭐 아무것도 뭐 없이 그냥 시간만 한 4, 5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네. 1시에 예약했는데 한 4시, 5시 정도에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면허를 받았고, 바로는 운전을 못 하고요. 학원을 다닐 생각이에요. 자동차 학원을 다녀서, 네, 장롱 면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본, 제가 이제 어쨌든 면허를 딴 거는 일본하고 다른 반대 이제 운전석이잖아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운전석의 이제 위치가 반대인데요. 네. 뭐 그것도 좀 익혀야 되고, 특히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니까 눈 위에서 달리는 연습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학원을 좀 다닐 생각입니다. 이 학원은 또 언제 가야 되는지, 네, 지금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빨리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눈 오기 전에 등록을 해서 이제 눈 내릴 때 한창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잠깐 저희 근황을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 곡 한번 듣고 올게요. 다음 곡은요, 장나라의 스윗드림. 시계탑의 종 140년 기념 특별전 개최 안내입니다. 2021년은 탑시계가 움직인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삿포로를 상징하는 시계탑의 정식 명칭은 구삿포로 농학교 연무장으로 1970년에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연무장의 건물은 1878년 10월 16일에 완공되었으며 이때는 작은 종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를 개축하여 보스턴시 하워드사의 시계 기계를 갖추고 현재의 시계탑 모습이 되었고,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고 종이 울린 것은 이제 메이지 1881년 8월 12일의 일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하여 올해로 시계 설치 140년이 되어 이 풍상을 견뎌온 세월을 기념하기 위해 삿포로시 시계탑 2층 홀에서 탑시계에 관한 귀중한 자료를 특별 전시하는 것입니다. 삿포로시 시계탑 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구 삿포로 농학교 연무장에 탑시계가 설치된 지 140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일부 핀 등을 제외하고 부품은 처음부터 교환한 것이 없으며 오리지널 그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도 몇 안 되는 귀중한 시계입니다. 시계 기계는 이 하워드사의 제품으로 추에는 운침용이 340, 340, 620mm의 나무 상자에 작은 돌을 채워 중량 약 50kg, 타종용은 485, 360, 1180mm의 나무 상자에 옥석을 채워 중량 약 150kg의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의 강하량은 하루에 운침 쪽이 0.7m, 타종 쪽이 2.5m 강화합니다. 이 추를 4일마다 인력으로 감아올려 이제 시계에 맞춰서 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일본 최고의 기계식 탑시계로 2009년에는 일본 기계학회에서 기계유산 제32호로 인정되었습니다. 기념특별전은 9월 13일 월요일부터 10월 13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시계탑의 시계 기계 제조회사에서 받은 기계 동작의 원리, 메이지 시대의 이제 시계 설치 상황 등을 사진과 해설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시계탑의 종 140년 기념 포스터 카드의 배포 안내입니다. 9월 13일 월요일부터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총 2만 장을 배포합니다. 시계탑을 입장하시는 분께 창구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휴관이 되는 경우에는 실시 시기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보내드리는 곡들이 다 좀 옛날 노래 보내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좀 어렸을 때 들었던 곡을 중심으로, 네, 오늘은 이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 이번 주에 있었죠. 방탄소년단의 유엔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요.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제76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미래 세대의 생각과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달했어요. 미국의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 특별 행사였는데요. 요즘 이게 화제죠.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뭐 줄여서 SDG 라고 하는데요. 이 SDG 개회 세션에서 청년과 미래 세대를 대표해서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지난 이제 2018년이었죠. 2018년에는 리더 RM이 대표해서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전 멤버가 한국어로 연설을 했어요. 저는 뭐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을 했는데, 영어를 이제
나올 줄 알고 영어로 연설을 할 줄 알고 이제 동시 통역을 해주는 채널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한국어로 해서 네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네, UN에서 한국어 연설이 울려 퍼지다니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특히 좀 인상적인 문구가 코로나로 인한 로스트 제네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좀 어울린다. 변화에 겁먹기보다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세대. 이거를 이제 강조한 건데요. 네, 모든 선택의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서 서로에게 웰컴이라고 말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 문구가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지금의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은 사실 입학식 졸업식을 못한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누려야 할 것을 이제 못 누리고 이제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잃었다는 뜻의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웰컴 제너레이션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좀 격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울해하기보다는 새로운 세상을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맞이하는 것도 이제 긍정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설이 끝나고 UN 배경으로 퍼미션 투 댄스 영상이 나왔는데 저는 서울에서 찍은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시간이 없으니까 네 차분 아마 이제 출국하자마자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연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당연히 서울에서 찍고 네 그거를 송출을 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UN 건물이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이제 한 중반부까지는 계속 CG라고 생각했어요. 그 배경 화면이 UN 건물 안에 지금 회의장의 건물이었는데 회의장이 배경이었는데 계속 CG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CG가 아무리 생각해도 CG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진짜 그 UN 건물 앞에서 찍었더라고요. 와 진짜 멋졌습니다. 네, 이 퍼포먼스 영상이 UN 유튜브에 올라오고 1200만 뷰가 돌파됐다고 합니다. 어쩐지 빨리 올려주더라고요. 네, 다시 보고 싶어서 찾고 있었는데 심지어 UN 채널에서 바로 올려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UN 총회 연설에서 입은 의상이 또 화제인데요. 코오롱 FNC의 친환경 패션 브랜드 레코드 정장이었다고 해요. 레코드는 코오롱 FNC의 재고 의류와 친환경 원단을 사용해 새로운 컬렉션을 제안하는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도 회사라서 또 이것도 되게 반갑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 SDG라는 게 굉장히 화제인데요. 한국어로 하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예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UN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UN의 인터뷰를 보니까 좀 RM이 쉽게 설명한 것도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어려운 위기가 있는데 SDG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UN에서 국가 간 또 이제 민간, 로컬 간의 협력으로 설정된 이제 17개의 목표라고 합니다. 왜 이런 SDG가 중요하냐면 이 SDG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동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17개의 주요 목표를 좀 살펴보면요. 저도 이번에 좀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냥 SDG 해갖고 아 그렇구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굉장히 아 이러한 목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정망 강화. 그리고 둘째는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모든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켜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번째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네, 평등하며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 학습 기회를 장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평등 보장. 네,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되죠. 여섯 번째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2030년까지 깨끗하고 저렴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그리고 여덟 번째 좋은 일자리의 확대와 경쟁 성장. 그리고 아홉 번째로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 기반 시설 구축. 열 번째로는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특히 이제 이거는 국가 간 및 불평등에 관한 것이고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거죠. 11번째로는요.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뭐 예를 들어서 저렴한 생활 공간. 이거는 좀 한국에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저렴한 생활 공간 정말 필요합니다. 네. 빈민가의 리노베이션 및 대중교통 제공이 뭐 여기에 제동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그리고 13번째, 기후변화와 대응. 뭐 이건 국가정책, 전략 및 대응의 계획에 통합되어야 하죠. 14번째로는 해양 생태계 보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양, 해상 및 해양 지원을, 자원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15번째로 육상 생태계 보전. 그리고 16번째는요, 평화, 정의, 포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번째는 지구촌 협력 강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목표, 17가지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게 SDG라고 하는데요. 아마 요즘 교육 환경에서도, 교육 현장에서도 이 SDG를 가지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교육에서도 이 개념을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국제사정 같은 과목에서도 특히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 세대가 이제 살아갈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만 좀 기성세대라고 하죠. 기성세대들이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좀 미래 세대와 좀 손을 잡고 좀 잘 뭐든 좋은 환경을,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유엔 연설을 한 걸 계기로 해서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기도 하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기도 했어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스트 제네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웰컴 제네레이션으로 서로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곡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곡은요. 영턱스 클럽의 정. 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영턱스 클럽의 정이었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생각난 이유가요. 이제 최근에 이제 BTS의 이제 콘텐츠 중에 달려라 이제 방탄이 있는데 거기에 이 곡이 나왔어요. 퀴즈 문제에. 이제 이거를 이제 듣고 어떤 곡인지 이제 맞추는 그런 거였는데요. 정말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세대 차이를 갑자기 막 느꼈어요. 아, 물론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데, 나이긴 한데, 이제 방탄 멤버하고 저랑 이제 뭐 10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물론 세대가 차이가 나는 거겠지만, 야, 이걸 모르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나왔으니까 이제 방탄 멤버들이 뭐 어린이일 때? 어린이도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아가일 때? 아기일 때 이제 이 노래가 아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니야. 아기가 아닐 수도 있겠네.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네, 그만큼 오래된 곡이어갖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어린이일 때, 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뭐가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네, 모르는 게 당연한데 너무 초면인 얼굴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좀 되게 웃겼어요. 보니까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저는 이제 그 콘텐츠에 나왔던 이제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따라 불렀죠. 따라 부를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곡이었어요. 이 곡이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의 이제 첫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이제 H.O.T. 네, 뭐 K-POP의 뭐 1세대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H.O.T.보다도 앞서거든요. 이게 아마 선배일 거예요. H.O.T.랑 약간 먼저 나왔어요. 이 곡이 굉장히 히트를 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H.O.T.가 나오면서 이제 영턱스 클럽이 이제 조금 네, 첫 이제 데뷔곡보다는 약간 네, 인기를 좀 덜 얻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저도 이 곡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게 좀 H.O.T.나 이제 그 뒤로 되게 후속 주자들이 굉장히 빵빵빵 터지는 바람에, 네. 네. 그렇게 많은 활동은 보지 못했고요. 또 전에 좀 옛날 가수들이 나오는 뭐 슈가맨이라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을 때도 되게 반가웠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곡이어서. 제가 가사를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곡은 이상하게 가사가 나와요. 입에서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네요. 네, 저도 아까 곡 나갈 때 네, 열심히 따라 불렀습니다. 네.
네, 저희가 개강 전에 좀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어서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네, 숏컷으로 잘라버렸는데 전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던 헤어스타일이었어요. 숏컷이 약간 로망이었거든요, 저한테 있어서. 이제 머리 기른 거는 뭐 누구나 해봤잖아요. 많이 해봤으니까 짧게 자르고 싶었는데 늘 거기까지가 안 돼서 늘 단발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한번 숏컷으로 잘라보자 했는데 검색을 해보잖아요. 이게 숏컷에 대해서 검색을 하니까 왜 이렇게 실패한 예들이 많은 건지 너무 실패를 하셨잖아. 네. 실패 예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나 라고 했는데 사실 그 예약 미용실 예약한 그 아침까지 고민을 했어요. 숏컷으로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근데 결과물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의외로 잘 어울려.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대만족했습니다. 완전 만족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뭐 염색이나 좀 더 해볼까 생각이 드는데요. 머리가 짧으니까 머리 감는 게 너무 간편해진 거예요. 전에는 솔직히 저녁이 되면 머리 감는 것 때문에 이거 샤워를 해 말아 막 이런 고민을 했거든 사실은. 샤워까지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머리만 이제 감는 것보다 그냥 샤워해버리는 게 나으니까. 근데 머리 감는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머리가 기니까 머리 감고 이거 말리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숏컷으로 자르고 후에는 너무 금방 말라서 너무너무 간편해서 좋아요. 그래서 한 당분간은 이 숏컷으로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머리를 길러서 다녔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숏컷으로 자른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2주일 정도 됐는데 야, 늘 숏컷을 했던 것처럼 네, 약간 그런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고민을 하신다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편하고요. 너무 좋고요. 의외로 모자 같은 것도 잘 쓸 수 있어서 제가 모자를 잘 안 썼는데 헤어스타일이 좀 안 어울려갖고 그동안 모자를 안 썼는데요. 모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숏컷으로 자르다 보니까. 근데 대신에 이 원피스나 약간 뭐 샤랄라한 옷은 안 어울리더라고요. 역시 이제 쿨컷으로 하다 이제 입어도 괜찮은데 약간 긴 머리일 때랑 약간 좀 다른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뭐랄까 의상 같은 거 패션도 약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쿨컷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대만족이에요. 대만족입니다. 그래서 좀 헤어 색깔만 좀 바꿀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발견한 네, 연구 테마가 있는데요. 뭐 언어 경관이라고 해서 뭐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언어 경관이라고 해서 이제 간판이나 표지판 거기에 쓰인 이제 언어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학회 발표를 하는데 우연히 그 개념을 발견해서 이게 약간 관광하고도 연결이 돼서 왜 언어와 관광이라는 이제 테마로 연구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어로 하면 야사시인 이용고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쉬운 일본어가 아니라 외국인을 이제 뭐 향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쉬운 일본어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지 같은 게 굉장히 어렵게 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려운 이제 문구들로 물론 일본인들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어. 그래서 공통어로서의 일본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거는 한 3, 4년 전부터 좀 관심을 가졌던 개념인데요. 최근에 약간 기회가 생겨서 여기에도 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새로운 연구들, 새로운 테마들도 최근에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 본업을 해야 되는데, 야, 본업할 시간이 없네. 네, 제 본업은 역사 언어거든요. 네, 역사적으로 언어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아직 제가 박사 논문에서 결론이 안 난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해야지라고 생각만 했는데 이게 좀 모처럼 기회가 나질 않네요. 하지만 올해는 꼭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을 해야 이제 좀 계속할 수 있어서 시작이라도 올해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곡 들어볼게요. 다음 곡 이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데요. 성시경의 희재.
네, 무료한 일상 탈출, 이제 활기찬 노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어떤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실험이 굉장히 특이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원 자격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남성이고요. 하는 일은 6박 7일 여행을 하면서 추억에 대해 심오한 토론을 하는 게 전부라고요. 네, 굉장히 신기한 여행이죠. 회비는 없고 모든 경비는 무료. 와, 이건 정말 할 만한 여행이네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면접도 있고 해서 이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제 8명이 선발이 됐는데요. 그 8명이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노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도원으로 그 8명은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한 가지 지시를 받아요. 아, 두 가지 지시를 받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는 20년 전인 1959년으로 돌아갈 것. 그래서 20년 전의 정치, 사회, 스포츠 등을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개봉한 영화 TV 프로를 시청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청소나 설거지 등 집안일을 직접 할 것. 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였는데요. 1959년, 즉 당시의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50대 정도의 나이대였죠. 네,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발간된 잡지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잡담을 나누고 협력하며 집안일을 했죠. 일주일 후 실험이 끝났는데요. 이게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엘렉 레이어 교수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라고 합니다. 이 실험 결과 참가한 8명 노인들 모두 시력, 청력, 기억력, 지능, 악력 등 신체 나이 50대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흔히들 마음 많은 청춘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아, 모든 거는 심리적인 영향이 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 있기도 힘든 이 8명이 50대, 20년 전으로 돌아가 본인들의 50대의 생활을 하고 나서 정말 그런 신체 나이도 그런 수준으로 향상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여러 가지 뭐 코로나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어서 마음도 몸도 많이 지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마음만은 내 건강하게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지내시면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실험의 결과처럼 말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환경으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네, 좀 더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마음이 결국은 신체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보고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마음만은 젊게 살자. 네, 마음만은 긍정적으로 살자. 그러면 이제 뭐 신체에도 건강하게 되겠죠. 네. 네, 다음 방송은요, 10월 1일 중국어 방송이고요. 한국어는요, 10월 15일 담당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곡은요,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듣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